네, 저도 들었다시피 원작에서 너무 매력이 많고 또 잘생긴 캐릭터로 표현이 돼서 처음에 이 캐릭터를 받았을 때 많이 고민도 하고 좀 부담스럽기도 했는데요. 제가 조카가 있는데요. 같이 만화와 책을 보면서 서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. 사실은 이건 다른 얘기인데. 옛날에 일요일마다 조카들이 찾아왔는데요. 저한테 아침마다 책을 읽어달라고 가지고 와요. 네. 그 책을 매일 읽어줬는데 이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그 책이 이제 마법 천자문이라는 책이란 걸 알게 됐고요. 그때 책을 읽어주면서도 혼세왕이라는 역할이 정말 매력이 많고 참 표현이 잘된 캐릭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하게 되고 또이 역할을 맡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. 현세 왕님께 좀 누가 누를 끼치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레현 씨 혹시 분재